나는 선생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이자 21년 차 현지 중학교 교사 노지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 21년 차. 네. 네. 그러면은 벌써 나이가 네, 이제 마흔 중반 네. 정도. 오, 네. 아, 그럼 교사 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20년 하고 이제 올해가 이제 횟수로 21년째 되는. 저는 이제 이번에 작가님 책을 보면서 네. 이게 선생님들의 행복을 다룬 책을 사실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은 맞아요. 이제 뭐 학생의 관점에서 네.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쉬운데 네, 네. 선생님들의 그런 마음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을 네. 책으로 쓰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제 네. 대부분이 이제 교사는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쵸? 네. 학교는 사실은 굉장히 모든 게 관계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사와 학생, 교사 학부모, 교사 동료 교사, 그다음 교사와 뭐 관리자. 근데 어쨌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교사와 학생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잘 이렇게 맺어가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데 네. 제 어떤 경험들을 네. 좀 많이 공유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원래는 계속 좀 꾸준히 하고는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정도로 가지고 책을 쓸 생각까지는 못했고요. 한 8년 전에 이제 네. 제가 38살쯤에 네. 이제 그때 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제 좀 생기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터닝 포인트 뭐냐면 이제 좀 친하진 않았는데 네. 그 앞면에 있는 여자 선생님 두 분이 네. 장학사가 되신 거예요. 그 한 해 두 분이나.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육아휴직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애를 키우고 있었는데 네. 그 두 분이 이제 장학사 됐다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네. 근데 뭔지 모르게 굉장히 이렇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근데 원래 뭐 그들이 뭐 장학사 됐다 해서 제 월급이 깎이거나 네. 제 어떤 삶에 물리적인 영향을 끼치진 네. 않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면서 그럼 그들은 이렇게 애를 친정시댁에 맡기면서 열심히 오리는 했는데 네. 그럼 나는 내 아이들을 키운 게 내가 잘못 살았나? 왜냐면 이제 정말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 같고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일개 그냥 교사인 것만 같으니까 네. 어떤 그런 상실감에서 오는 번아웃 같은 그걸 한 2주 정도 좀 겪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깊이 있게 이제 저 자신 이제 돌아보게 됐죠. 네.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떤 교사가 될까? 근데 이제 그럼 나도 관리자, 교장, 교감과 같은 관리자가 될까? 근데 이제 저희가 교장, 교감 선생님 같은 관리자가 되려면 승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승진 점수를 따고 그 길에 맞춰서 뭔가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완전 다른 길을 좀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자의 길은 제 길이 아니다 라는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또 평교사는 싫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네. 거는 또 싫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난 뭐 하지? 근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할 정도로 아주 엉뚱한 그래 나는 우리 교육의 희망과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자 네네네. 이제 그런 꿈을 생기게 된 거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럼 내가 도대체 우리 교육의 희망과 행복을 뭐 어떻게 노래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학생들한테 네. 어떤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자존감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제 과학 수업하고 연결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의 개인적인 자존감도 높아지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같은 경험들을 이제 어쨌든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면 조금 더 행복해집니다. 네네. 삶이. 네. 그러니까 그런 자존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 경험을 좀 선생님들하고 공유하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사에서 네. 장학사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장학사는 이제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학사도 이렇게 임용고시 네. 준비하듯이 네네네. 그 전문직 시험이라고 해서 네. 또 그 전문직 시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점수 몇 가지 점수가 있는데 그런 보고서 점수 뭐 담임 점수 몇 점 막 이제 네. 이런 것들 다 채워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다 그 어떤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시험에 붙어 장학사 되면은 네. 그럼 이제 뭐가 좋은 거예요? 교사에 대해서? 이제 승진이에요. 저희가 이제 일반 회사를 보면 네네. 제 회사 직급은 잘 모르겠는데 네네. 뭐 부장 다음에 또 이제 뭐 대리 뭐 팀장 뭐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네. 교사는 대부분 이렇게 수평 구조예요. 그나마 이제 수직 구조가 이제 네. 관리자나 네. 아니면 이제 장학사 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승진 구조죠. 올라가는 이게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또 그리고 사실 또 더 여분의 에너지를 써서 네. 그 길을 가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많이들 또 준비도 하시고 뭐 이러니까 네 쉽진 않죠. 네. 네.
이제 선생님들의 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 선생님들의 행복은 네. 이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로 영향을 많이 받나요? 아니면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많이 받나요? 제 느낌에는 네.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그 교육의 대상이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동료 교사들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학생들을 대상을 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에게 굉장히 약간 아이들이 저를 잘 따르고 네. 저를 좋아해 주면 네. 굉장히 신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교를 갔는데 애들 날 싫어해.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게 가슴 아프고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관계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그렇게 뭐 차이가 티가 나나요? 이게?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있을 수 있죠. 그래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아이들이 사실은 네. 순수해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기 때문에 네. 많이 좋아해 줍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냥 어쩔 때는 아 내가 뭐라고 얘네들이 이렇게 나를 그래도 좋아해 주나 네. 되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이제 주로 많이 좋아해 주고 네. 이제 그런 표현을 잘 해줘요. 요즘 애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표현해 줘요. 뭐 선생님 좋아요, 뭐 선생님 너무 뭐 선생님 최고예요, 막 네. 이런 표현들.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되게 잘 해주는데 네.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좀 아이들과 좀 관계가 조금 힘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아, 저 때는 거의 다 잤거든요. 그냥 다 엎드려서 자가지고 이게 분위기가 네. 사실 선생님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다 같이 엎드려서 이제 수업을 몇몇 듣는 사람들만 네네네. 이제 그 수업 듣고 네네.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받는 그 뭔가 애정의 강도가 이게 네네. 진짜 있는지가 네. 궁금해가지고. 아, 네. 근데 요즘 애들 안 자요. 안 자요? 달라졌네. 네, 요즘 아이들은 네. 많이 안 자고 오히려 떠들고 떠들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근데 이제 이것도 지역마다 또 다르죠. 네, 그렇죠. 다르죠. 다르죠. 네, 금마, 학교도 네. 금마다 좀 다르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의 그 이제 행복도 네. 그것과 이제 자존감이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렇죠. 이제 선생님들이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사회적으로 직업도 좋으시고 네네. 뭐 노후에 대한 연금도 나오시고 네. 그래도 월급도 어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인데 네.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요인이 어디에서 비롯되나요? 네, 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네. 제가 모든 선생님들을 다 대표해서 네, 얘기할 그쵸. 수는 없지만 네. 네, 저희 제 책에도 이제 일부 나왔는데 네. 2020년도에 네. 그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네. 사실 그 1년차에서 4년차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느끼실 때 네. 그저 한 30%가 네. 교직을 다시 포기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교사 인권. 이제 요즘 인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처음이 보수, 그 다음 네. 세 번째 이제 업무 네. 과다, 이제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 첫 번째 이제 교사 인권이 나온 이유가 네. 사실은 이제 예전만큼 저희가 이제 저희 때 선생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때만큼의 권위가 지금은 좀 많이 약해졌다. 그때만큼 권위가 있지 않다. 네. 네. 권위가 이제 약해지다 보니까 네. 어쨌든 교사 자존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이제 더 많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어쨌든 그 시대의 좀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학부모님들의 이제 학력 수준이나 경제력이 그쵸.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저희 때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녀가 이제 한둘이잖아요. 네. 예전에 막 다섯 명, 여섯 명. 근데 이제 한둘이다 보니까 교육열이 또 엄청 높아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시대의 또 흐름이 아무튼 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스마트폰이 이제 아이들 다 거의 다 이제 그런 기기를 갖게 되면서 네. 오히려 아이들 사이의 갈등과 오해에 좀 싸움과 다툼 이런 게 이제 사이버상에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해결을 이제 또 교사들의 몫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업은 뭐 부차적이 돼버리고 네. 막 이런 사건 사고에 이렇게 올인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게 이제 제가 스마트폰이 도입되기 전에 아이들을 네네. 만났었고요. 네네. 이제 스마트폰 도입 후에 애들을 만났는데 지금은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이 과정에서 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아이를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같은 반에 A랑 B가 둘이 싸웠어요. 네. 그럼 담임은 한 명이잖아요. 그쵸. 그럼 A 입장과 B 입장은 동시에 얘기해야 되는데 그쵸. 이제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내는 잘못했다. 그쵸, 이제 이렇게 나와 버리시면 네, 이런 조율하는 과정에서 뭐 선생님이 너무 뭐 상대방만 편에 든다.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일부 이런 식으로 방향 흘러가면 굉장히 교사를 믿지 못하고 학교를 의심하고 이제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네. 그럴 때 이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네. 어쨌든 있는데 고등학교는 네. 좀 괜찮아요. 근데 중학교 애들은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네. 또 말을 굉장히 좀 거칠게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지만 뭐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그걸 거친 말. 사실 이제 교사도 네. 이제 사람이니까 그쵸, 사실은 그쵸.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좋게 얘기할 때는 또 막 보람되다가도 또 그런 말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또 자존감이 좀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네. 요즘은 좀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네.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네. 그냥 그런 상황들 이제 사회 변화에 의해 생긴 상황들에 의해서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책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타인의 시선을 이제 의식을 하게 된다. 네. 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경우라는 건 어떤 경우를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타인의 시선. 네. 타인의 시선은 이제 좀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교사는 어떤 관계 속에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교사 한 명당 이제 학생, 학부모, 관리자, 동료 교사.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교육의 주체들이에요. 이제 주체들인데 그 각각의 주체들이 갖는 입장이 다 달라요. 각각의 이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요구하는 부분도 다 다르죠. 그럼 이제 학생은 학생대로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뭐 저렇게 해주세요. 그쵸, 그쵸. 요구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왜 이런 식으로 안 해주세요. 또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이제 관리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청 또는 이제 정책, 교육과정, 이제 어쨌든 이제 시대 흐름과 같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라.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제 위에서 네. 이제 하라고 하니까 해야 그쵸. 되는 것들도 있고 네. 막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 사실은 이 주체들의 입장 차이에 생기는 그 요구를 어떻게 보면 교사가 적절하게 조율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스스로 판단도 내리고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분 말도 들어야 되고 저분 네, 말도 들어줘야 네. 되고 이 그쵸, 아이들 그쵸. 말도 들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이제 아이들은 이제 또 이제 아직 아이다 보니까 되게 시야가 좀 작을 때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내 상황에서만 네. 뭐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부모님은 조금 시야 넓어지는데 이제 또 내 아이 입장에서 바라보시게 되는 거죠. 한 아이 입장에서. 근데 이제 교사는 이제 30명이면 이제 30명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자, 만약 부모님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지만 이 요구가 다른 부모님 입장에서는 싫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조율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 어쨌든 각 주체들의 그 입장에 의해서 생기는 그와 같은 시선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대중압감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실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그 모습이랄까 이게 상당히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학생 때 봤을 때는 이제 그 학급에서 절대적인 힘을 이제 가지시고 학급 운영해 가시는 분으로 이제 인식을 했었는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추세도 그렇고 점점 이제 권한은 줄어들고 그렇죠. 책임과 맞아. 의무만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무력감 이게 해서 자존감이 내려가는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저희 때 선생님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쵸. 하면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쵸. 약간 좀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권위 같은 게 좀 절대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기도 하고 이제 물론 그래도 또 이제 협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뭐 조금 힘들게 하시는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하죠. 사실은 좀 힘든 경우가 그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선생님들에 대한 그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이게 교과만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실제로 그 교과 가르친 거 말고도 다른 일들 훨씬 더 많이 하시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저희가 그냥 저희 교사들끼리는 수업은 2, 30%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왜냐면 이제 여기가 되게 정적으로 보세요. 학교를 굉장히 정적으로 보시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동적이에요. 왜냐면 애들이 애들이 30명 뭐 300명이잖아요. 그 한 학년에 그 300명 아이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사이에서 오해와 갈등도 생기고 물론 사이좋게 잘 놀면 좋지만 뭐 그 사이에 저희가 막 조율하고 해결해야 되고 막 또 이제 마음이 아픈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싸우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학교 오면 막 숨을 쉬기 힘들어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아이도 케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 그 공강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거의 다 학생 사안을 해결하거나
이제 그때 빨리빨리 그 업무라고 이제 하잖아요. 네. 행정적인 업무들, 공문 네. 같은 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하거나 이제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사실 수업 준비를 일과 시간에 하기는 거의 어렵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네. 정말 수업 외에 네. 저희가 그런 생활지도나 네. 생활지도 부분이 더 커졌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더 많아졌고 네.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 하기에도 바쁘다. 그래서 수업은 한 20, 3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대부분 집에 가서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뭐 칠판식, 강의식, 아니 강의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어쨌든 막 이제 아이들과 활동을 많이 그 아이들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수업 준비를 네. 많이들 하십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열악한 좀 학교 교육 현장 자체는 네. 힘이 들지만 그래도 네. 그냥 선생님들이 또 자신의 교과에 대한 굉장히 그 애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잘하고 싶으시니까 네, 네. 네, 열심히 하시죠. 아 그러면 그 교사 즉 선생님들의 그 역할이랄까요? 네, 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네. 이제 제가 생각에는 네. 결국에는 성장이죠. 성장? 아이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존재. 이제 부모랑 네. 교사는 네. 같은 사실 같은 방향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한 아이의 네. 어떤 좋은 성장을 위해서 네. 끌어주는 존재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네. 저도 제 교과를 잘 가르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네, 네. 그게 한 1년 차에서 한 10년 차 이제 10년 차 정도 되면은 네. 좀 피크를 찍어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아 나 이 정도 네.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한다 네. 얘들아 막 네. 어제 뭐 EBS 막 아니면 네. 이제 뭐 1타 방사 정도 네. 막 야 내가 이 정도야 막 네. 이렇게 뭐 내 수업을 이렇게 뽐내듯이 네.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아 수업은 이렇게 교과를 잘 가르쳐야지 역시 선생님은 막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제가 경력이 좀 되고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수업 안에는 이제 그 수업 안에서도 네. 내가 아이들의 성장을 끌어줄 수 있어야겠다. 네. 그러려면 일단 관계가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관계가 좋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사실 저는 이제 과학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과학을 만약에 작년에 싫어했어. 네. 작년에 싫어했는데 올해는 뭐 학생이 좀 좋아. 네. 그럼 이제 과학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네. 갑자기. 네. 근데 내년에 갑자기 또 다른 선생님 만났는데 과학 선생님이 별로야. 자기가 네. 이제 네. 좀 별로야. 그러면 네. 이제 또 갑자기 과학이 싫어요. 물론 이제 과학을 선생님을 따지지 않고 네. 정말 좋아하는 마니아급 애들 있는데 네. 그런 애들 빼고 네. 이제 대부분 아이들은 저희도 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좋으면 네. 그냥 그쵸. 그 과목도 네. 좋은 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네. 네. 맞아. 더 열심히 하고. 네. 그러니까 그와 같이 결국에는 그 관계 안에서 풀어가야 되더라고요. 제 교과를. 그래서 선생님이 좋으면 그 말씀 한마디가 막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인생에. 근데 아무리 좋은 얘기여도 네. 선생님이 싫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얘기 저한테 해줘도 그냥 그게 막 제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 이제 이건 이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네, 네, 네. 수업에 대한 관점은 이제 선생님들만 다 시선은 다르니까 저는 어쨌든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되고 네. 그 관계 안에서 나의 교과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 풀어내는 과정에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느냐. 좀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수업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하는 일들이 네. 뭐 가르치는 거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거를 네. 이제 하시는 네. 분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관계가 좋은 네. 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다 잘해야죠. 세 개 다 잘해야 돼요. 네. 진짜 그냥 애들하고 네. 관계도 잘 맺고 네. 동료 관계도 좋아야 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가르쳐야 네. 되고 그런 선생님들이 항상 네. 되게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근데 행정적인 업무도 또 네. 잘해야 되고 왜냐면 이제 욕심이 있잖아요. 그쵸, 사람은 그쵸. 다 그쵸.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고 아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해야 네. 이제 다들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니까 다 잘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되죠. 사실은 다 잘하고 싶으니까. 요즘 이제 추세가 저출산으로 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업무도 줄어드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업무라는 게 물론 네. 뭐 공문도 있겠지만 네. 아이들 활동 같은 게 있어요. 뭐 체험학습을 나가고 네. 그다음에 학교 행사, 네네. 그다음에 뭐 축제. 네. 근데 애들이 10명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조금 네. 애들 줄면은 네. 조금 덜 힘들 수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 해서 그 1년의 과정들이 다 없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쵸, 그쵸. 네, 사람 수가 적어도 어쨌든 그 1년에 해야 되는 그 뭐 과정들은 어차피 다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뭐 체험학습 가기 위해서는 답사도 가야 되는 거고 네, 네, 뭐 네.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줄인다고 해서 뭐 많이
뭐 일이 그런 행정적인 업무가 많이 주느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몇 명이에요 한 학급에? 저희는 지금 그래도 저희 제가 지금 있는 학교는 네. 조금 대규모 학교예요. 아. 그래서 지금 30명. 오, 네. 맞네요. 근데 네. 지금 어느 초등학교는 네. 막 10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네. 대규모 학교에 있어서 네. 아직도 한 30명 정도. 네. 아, 저 때도 34명 정도였으니까. 예. 크게 줄지 않네요. 그 거기는. 네, 거기는. 네, 그렇죠. 네. 그 선생님들 좀 힘들게 하는 상황들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좀? 네. 방금 얘기했듯이 일단 네. 수업을 잘하고 싶은데 항상 답이 없어요. 뭐가 잘한 수업일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네. 항상 그 부분이 고민스럽죠, 사실은. 네. 그래서 수업이 사실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 뭐 네. 업무나 뭐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학생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네,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선생님들이 처음에 네. 이런 마음을 오실 제가 교과를 좋아해요. 제 과학을 네, 좋아해요. 네. 아, 그럼 난 과학을 가르쳐야지. 네. 근데 사실은 진짜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과의 이 상호작용 속에서 과학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관계 맺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일 네, 수 있잖아요. 좀 내성적이거나. 네, 그쵸, 네. 그래서 관계 맺는 게 오히려 어려운데 그냥 교과가 좋기 때문에 난 선생님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쵸? 교사 될 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딱 왔을 때 네. 좀 어렵다.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어려울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정말 그 지금 이 사이버상의 문제가 저는 정말 너무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운 빠지게 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만약 애들이 싸웠어요. 네. 애들 저희 반 애가 이제 둘이 싸웠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싸워서 아 그래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네, 네. 좀 이제 해결하려다 보면 이제 애들 또 학원 때문에 막 또 가야 돼요. 그쵸, 금방. 네. 그러면 이제 얘들아 내일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 네. 큰 사안은 아니었어. 네. 그럼 내일 다시 이야기할 건데 네. 절대 집에 가서 카톡하지 말고 네. 뭐 다른 거 어디에 SNS 올리지 말고 네. 내일 선생님하고 다시 얘기하자 네. 이랬어요. 네. 뭐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었어. 네. 어쨌든 네. 서로 기분 좀 나빴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보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다음날 왔는데 난리가 난 거야. 예를 들면 이제 뭐 상태 메시지에 초성으로 욕설을 써놨거나 이제 애들이 아직 그 감정이 안 풀리면 네, 그쵸, 그쵸. 이제 전혀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을 해요. 네. 그와 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야 너 나한테 쓴 거야? 뭐 이제 이제 상태 메시지를 보고 이거 나한테 쓴 거지? 왜냐면 이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뭐 그러면 또 아니야 뭐 어쩌고저쩌고 네. 그냥 내 기분이 나빠서 이랬어 막 이러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서로 막 주고받고 근데 이제 그걸 또 부모님이 아셨어. 그럼 이제 또 막 다 캡처를 해요. 막 캡처를 해서 이거 봐라. 이제 학폭 열어달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의 자그마한, 처음엔 자그마한 거였는데 이제 애들은 감정이 커지면 어쨌든 결과 생각 안 하고 이제 그쵸, 막 감정만을 네, 하는데 네. 근데 사실 또 아이들은 또 풀면 또 풀 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부모님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솔직히 저도 이제 제 아이를 키우니까 제 아이가 혹시나라도 이제 손해를 볼까봐 이제 좀 많이 감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서로 감싸지게 되면은 그럼 이제 해결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빨리 안 나요. 빨리 안 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배제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와 학부모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네가 좀 더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이렇게 되고 학교에서 제대로 왜 처리를 안 하냐 뭐 이제 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굉장히 난감해지고 길어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담임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기운이 빠져요. 그런 일이 막 지금 막 머리가 너무 막 복잡한 점이 네.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수업은 수업대로 해야 되고 그쵸, 그쵸. 또 29명의 아이들, 네. 28명의 아이들은 네. 걔네들도 또 보살펴야 되고 또 저에게 주어진 업무는 업무들을 해야 하고 되게 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모든 게 너무 버거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시대 흐름이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 아이들이 그런 카톡이나 SNS로 인해 생기는 그 어려움들이 커졌는데 네. 그게 다 교사의 어쨌든 몫이 또 되어지는 상황들이 생기죠. 이걸 또 어떻게 뭐 그 더 경찰이나 어디 네. 넘길 순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바람이 있다면 네. 저희 이제 부모님과 선생님은 결국 한 방향을 봐야 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아이들의 성장, 아이들이 사실은 싸우고 화해하고 그건 그냥 정말 그냥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인데 그럼 부모나 교사는 좀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이 더 잘 이렇게 근데 너희가 감정을 이렇게 가질 수는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는 이건 이런 식으로 일이 커질 수도 있어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부모와 선생님이 함께 아이를 지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우리 아이는 이러지 않는데요? 뭐 저러지 않는데요? 이렇게 대체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이제 교사가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같이 지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그러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닌데 커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될 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 권위 축소로 인해서 네, 이게 그렇죠. 잘 수습도 네. 잘 안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복합적으로 참 네, 그게 다 네. 어떻게 이렇게 좀 맞물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어려움이 더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네. 선생님들의 권위는 왜 작아졌다고 생각하세요? 네. 예전에 네. 저희가 선생님들은 네. 조금 더 그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네. 더 좀 학식이 있다. 아, 더 배우고 네, 더 이런 배우고. 것 때문에 존경의 이런 것도 있었다. 그리고 뭐 유교사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 약간의 예, 그런 예. 마인드도 있어. 근데 이제 그거 생각해 보면 돼요. 저희가 예. 요즘 아버지의 권위가 예, 그쵸, 그쵸. 요즘 완전 친구 예. 같이 저희 아버지 때 그 네. 아버지의 권위보다 그쵸, 그쵸. 지금의 아버지의 권위는 네.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빠가 좀 네.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해도 네. 아, 아버지니까 그쵸, 그쵸. 그냥 내가 따라야 되나 보다. 네. 이런데 지금 이제 제 뭐 남편이 얘기하면 네. 제 딸이 아빠 왜 그렇게 해야 돼? 네. 막 이제 이런 네,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네. 그런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고밖에는 해석이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근데 어쨌든 그와 같이 네. 그냥 그 아버지의 권위가 그 친구처럼 약간 그렇게 됐다면 좀 선생님의 권위도 예전처럼 그냥 무조건 따르는 절대적인 그런 권위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봐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잘한다는 거는 네. 이거 어떻게 좀 평가가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사실은 뭐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 성적으로 뭐 책정을 네, 한다고 네, 하지만 네, 네. 사실 이거 선생님들의 그 수업의 내용들을 네, 어떻게 네, 평가하나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아, 네.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지금 사실 선생님들이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의 많은 집단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그 스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막 상대방이 어떤 스펙을 쌓았어. 네. 그럼 내가 그 스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네. 굉장히 뒤처지는 것 같고 그쵸.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교수법 같은 거. 교수법은 네. 이제 교수 방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업을 할 때 펼쳐 나가는 어떤 네. 방법적인 것들이거든요. 네. 그 뭐 하브루타라든지 뭐 비주얼 싱 여러 뭐 토의법이라든지 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교수법이 있어요. 네. 좀 그런 거를 많이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이제 내가 좀 새로운 네.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네. 그런 교수법을 가지고 수업을 해본다든가.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쪽에 좀 외부적인데 네. 더 많이 이렇게 좀 초점을 두시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수업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네. 그리고 그거가 이제 남보다 좀 더 네. 잘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줄 네.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찾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수업이라는 것은 네. 어떤 교사의 좀 이제 정체성이 그쵸.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쵸. 이 정체성이라는 게 네.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결국에는 교사의 정체성이 뭐가 될 수 있냐면 네. 낮게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네. 제가 굉장히 제 수업에 열정을 가지고 네. 막 제 수업을 펼쳐나갔는데 엄청 열정적이에요. 막 네. 너무 막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막 아이들 굉장히 위하는 마음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지식도 배우지만 네. 와, 저 선생님 정말 수업을 열심히 하신다. 너무 열정적이시다. 네, 네. 그러면 암암리에 그 열정이랑 가치를 스스로 내재화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 나도 저렇게 선생님처럼 좀 열심히 하고 싶다. 저런 열정을 갖고 싶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열정 같은 것도 사실은 그 수업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런 수업은 네. 굉장히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교사만의 분위기, 교사만의 네. 어떤 기운, 그 교사들 자기만의 무언가가 다 하나씩은 있어요. 그런 교수법으로 좌우되는 거 말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내 수업에서 펼쳐내고 싶은 나만의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들을 서로 인정하면 되는데 네. 항상 자기 거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 거는 이건 뭐 별로 드러낼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선생님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남의 것만 되게 커 보이고. 근데 사실 저는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끌어내서 그걸 내 수업 안에 펼쳐내면 내가 좋다고 생각한 수업. 예를 들면 뭐 나는 좀 애들이 뭐 이렇게 한 번씩 좀 웃었으면 좋겠어 내 수업에서 뭐 재미를 가지고 한 번씩 펑펑 웃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사실은 그 웃음에 대한 코드를 내 수업에서 어떻게 펼쳐낼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내 수업에 그 웃음이랑 코드를 넣게 되면은 네. 그럼 아이들은 이제 저 선생님 수업은 항상
웃게 되는 수업이야. 그럼 이제 웃음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선생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수업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그 오롯이 들어가 있는 수업이 네. 좋은 수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제 이 개념을 널리 퍼뜨리려고요. 네, 아. 왜냐면 선생님들이 서로의 그 비교에 의해서 아, 저 선생님 저 정도 하는데 나는 그럼 이거는 못, 나는 이것밖에 못하나? 뭐 네. 이제 막 이런 비교가 많아요. 아, 많다기보다는 네. 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비교보다는 내 안의 것을 끌어낼 수 있게끔 네. 거기에 더 치중하자. 네. 이제 이러한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나가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일단 수업은 그 선생님과 학생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다른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아, 공개 수업. 아, 공개 수업. 아, 그 이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그거. 뭐, 네, 한 학기에 한 번. 네. 뭐, 그렇죠. 이제 동료 장학. 그러니까 공개 수업, 네. 동료 장학, 그다음 학부모 네. 공개 수업. 뭐, 거의 한 학기에 한 두세 번씩 하죠. 네. 그걸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려다 보니까 네. 그 한두 시간에 굉장히 뭔가 막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특이한 거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교수법을 찾거나 이제 뭐 조금 더 요즘 뭐가 대세지? 네. 막 이제 이런 거 고민하시고 이러는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저는 쉽고 즐겁게 네. 하는 수업이 저한테는 네. 이제 제 어떤 가치거든요. 제 수업의 핵심 가치. 그러면 저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는 네. 이렇게 아이들과 쉽고 제 과학 수업을 애들 너무 어려워하니까 네. 이렇게 쉽게 잘 이해하고 네. 즐겁게 하고 싶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과학교사다. 네. 그냥 상관없게 쓰자는 거죠. 네. 그럼 제 이 수업이 제 이 핵심 가치에 얼만큼 부합하는지 네. 그 차원에서 봐달라. 네.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논의들이 있거나 어떻게 그렇게 수업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어서 네.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을 내면서 우리가 좀 그러한 그런 쪽으로 우리의 수업을 보는 관점을 네. 우리가 스스로 바꿔나가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실. 그럼 이게 네. 그 평가를 그렇게 뭐 한 학기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한다고 네. 하면은 그 평가에서 좋은 수업과 네. 실제 정말 좋은 수업이 다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다를 수 있죠. 다를 수도 있죠. 그 괴리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대체로 평가가 좋으면 더 좋은가요? 그런데 네. 선생님들이 네. 아까 말했듯이 이게 네. 또 평가에 대한 더 신경을 쓰지만 네. 기본적으로 모든 교사는 네. 자기 수업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냥 잘하고 싶으세요. 잘하고 싶기 때문에 네. 그래도 웬만큼은 다 하시는데 네. 이제 내가 이만큼 하던 거에 네. 조금 더 얹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공개 수업을 하거나 할 때는 네. 더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자기 그 수업에 대한 고민이 많으세요. 그게 굉장히 뭐 네. 압박을 느낄 정도로 항상 좀 고민이 많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 더 막막하기도 하고 좀 사실은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잘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네. 그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거를 그 교사 본인이 느끼는 잘한다고 느끼는 부분은 뭐 수업의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애들의 성적의 상승인가요? 어떤 부분으로 느끼는 건가요? 이것도 너무 질문 너무 탁월한 네. 탁월한 질문. 이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서 교사의 그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제가 지금 고등학교에 있다 쳐봐요. 네. 고등학교인데 애들 수능을 봐야 돼요. 네. 수능을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이 입시 때문에 굉장히 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야 즐겁게만 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네. 그럼 그 선생님은 그 순간에는 어쨌든 아이들이 네. 또 최선을 다해서 시험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 네. 선생님의 핵심 가치가 될 수 있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지금의 교육 체제 어쨌든 이 교육 체제에 맞춰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네. 그 방향으로 이제 자신의 수업을 끌어나가시겠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는 솔직히 고등학교에 비해서 조금 덜해요. 그쵸. 네, 입시에 대한 게 좀 네. 덜하고 초등은 네. 당연히 더 덜하고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입시 위주의 그런 상황도 있지만 네네. 조금 제가 더 펼치고 싶은 것들을 뭐 펼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들마다 각자의 위치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네. 또 가치가 좀 많이 달라지고 그 가치에 따라서 수업의 구성이 또 달라지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학년에 두 명 내지 세 명 선생님이 나눠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1반부터 10반까지 뭐 A 선생님 들어가고 뭐 7반부터 네. 10반까지 뭐 나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1반부터 6반까지의 과학 성적과 7반부터 10반까지 성적을 이게 서로 비교를 하기도 하나요, 이게? 아, 네. 그런데 네. 정말 희한한 게 네. 그래서 진짜 나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들어가면 1반부터 6반 중에 네. 1등과 꼴찌가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그 성적 비교는 그냥 아이들 구성원, 구성원에 따라 다르지 네. 뭐 선생님 차이에 의해서라든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중학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제 수업을 잘한다는 거는 약간 네. 분위기적인 요소가 더 강하겠네요. 분위기적 요소. 예, 뭐 누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을 하는지 이걸 보고서 아 내가 수업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겠네요. 아, 그러니까 저는 네. 약간 이제 그 아이들과의 수업을 네. 잘한다. 그러니까 이 잘의 네. 기준이 그쵸. 되게 애매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또. 맞아, 네.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죠, 사실은. 네. 잘의 기준이 애매한데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잘이라는 것은 네. 결국 나와 아이들 사이의 만족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족감. 수업에 아니, 우리 수업에 애들도 네. 뭐 선생님과 하는 수업이 즐거워요. 네. 뭐 아니면 선생님 수업 통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뭐 아니면 선생님 수업 통해서 뭐 제가 이런 쪽 진로를 결정했어요. 네. 뭐 꿈이 생겼어요. 뭐 이제 네.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거랑 좀 또 연결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주입식하고 강의식은 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강의식으로 제가 네. 막 굉장히 그 과학의 어떤 그 광범위한 부분을 네. 쫙 읊어서 네. 너무 신나고 재밌게 막 수업을 쫙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정말 그게 강의식 수업이지만 활동이 없는 강의식 네. 수업이지만 어느 아이는 그걸 듣고 네. 아, 난 저런 분야가 있어? 나 진짜 저런 부분은 공부해보고 싶다. 그쵸, 그쵸. 그러면 그 선생님 강의식 수업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정체성이라는 거는 네. 그럼 아까 그런 방법적인 면 이게 강의식이니 뭐 활동을 많이 한 수업이니 이런 차원의 수준이 아니고 네. 정말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다음 그 아이들 성장에 어떤 부분을 줄 수 있고 뭐 아니면 정말 내 교과를 아이들이 같이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선생님의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그러니까 같은 정체성이 네. 정말 이 선생님은 아 이런 선생님이야. 그와 같은 정체성이 들어간 수업이 정말 좀 좋은 수업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실질적인 아이들의 변화 뭐 이런 거. 그렇죠. 어쨌든 아이들의 변화, 아이들의 네. 성장, 그다음에 아이들이 뭐 선생님을 통해서 네. 이와 같은 것이 좋아졌어요. 네. 결국 그 아이들은 이제 의미 있는 변화, 의미 있는 네. 변화를 가져가는 게 성장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지 않을까. 네.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요즘 뭐 사교육이 워낙 뭐 너무 쉽게 접근하게 됐고 네. 뭐 인터넷 강의의 그 등장으로 인해서 가격도 많이 전환 대중화가 됐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의 뭔가 관계라든지 네. 사회성 이런 네. 것들을 익히고 네. 이제 공부는 학원 가서 한다. 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과거보다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뭐 인강부터 시작해서 너무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학원도 그렇고. 네. 그런데 정말 또 희한한 건, 네. 그래서 또 이제 학교가 네. 좀 인성이나 창의 네. 또 뭐 네. 이제 지금 이제 미래 교육 지금 네네. 이제 좀 화두가 그렇거든요. 네. 또 그와 같은 걸 이제 추구해 나가면, 네. 또 그 방향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지만 또 왜 공부 안 시키고 네, 그쵸. 또 그런 거 하냐 네. 또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어쨌든 이 인식이 네. 학부모와 같이 가야 된다. 교사만의 인식으로만 이거는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이건 정말 아까 말한 주체 그 아까 이제 뭐 교육청이든 네. 뭐 이제 그런 정책을 마련한 사람들 네. 관계자들 교육 네. 관계자들 그다음 결국에는 이제 교사들, 네.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어쨌든 네. 이 모든 주체들의 인식의 변화가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네. 사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학교는 어떤 사회성 교육, 네. 인성 교육, 네. 그다음에 창의 교육,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소통, 네. 협력 네.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서열을 이제 시험을 봐서 서열을 매기는 그쵸. 게 학교잖아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을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완전 탈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우는 이유는 학교 가서 네. 잘 알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걸 다 그 기능을 탈피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완전하게 인성이나 뭐 창의나 뭐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 그러려면 모든 이 주체 하는 그 사람들의 네.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쪽 방향을 가려는 그런 강한 동기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구나 이런 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건 더 많이 생겼죠. 많이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네. 부분은 더 많이 생기긴 한 것 같아요.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사실 지금 네. 아주 미세하지만 네.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자꾸 평가도 네. 성장 중심 평가를 해라. 네. 이제 옛날 좀 서열화하는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아이들 성장을 네. 이제 가늠할 수 있는 네. 그런 평가 방식을 계속해서 지금 몇 년 전이죠? 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네.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이어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네. 제도가 바뀌면 제일 좋아요. 제일 빨라요. 제도가 바뀌면 그러면 가장 빠르고 그리고 이제 이 제도의 변화도 가긴 가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런 인식이나 제도는 금방 바뀌진 않아요. 바뀌지 않지만 네, 제일 느리죠. 네, 네, 제일 느려요. 맞아요. 네.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네. 조금씩 이제 평가는 계속 좀 그렇게 성장 중심으로 가고는 있어요. 네. 그 이제 그 자존감에 대한 책이니까 네.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제 자존감이 떨어진 선생님이 있다. 네. 그럼 이제 아이들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선생님이 이제 좀 많이 힘드셔서 네. 이제 좀 자존감이 낮아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걸 이제 아이들 탓으로 뭐 돌리시거나 굉장히 이제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언제 이런 말을 해주거나 하면은 이제 아이들은 완전히 그렇게 또 규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쵸, 자기의 자아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모든 뭐 선생님을 떠나서 네. 그냥 모든 어른. 그래서 네. 제 책에 그 리뷰를 해주신 분께서는 네. 저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하다. 옆에 선생님 대신에 가로하고 네. 어른이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어른들이 자존감이 높아야 네. 어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네. 존중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존중받으면 네. 이제 그 아이들의 자존감도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이제 아이 너 탓이야. 뭐 이제 이렇게 자꾸 네. 탓을 전가하시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그 어쨌든 행동과 말에 드러나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그러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구나. 자꾸 이렇게 자신을 부정적인 자아를 이제 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어른들의 높은 자존감이 네. 아이들의 자존감 더 높게 끌어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의 그 자존감이 그렇게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네네. 뭐 학교 차원이나 네네. 교육청 차원에서 뭐 선생님들의 그런 심리나 자존감 관련해서 뭔가 제도적인 뭐 지원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요즘에 네. 그런 연수들을 힐링 연수 네. 그래서 많이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며칠 가가지고 네. 뭐 힐링하고 뭐 숲 체험하고 막 이런 연수들도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일단 중요성 인식하고 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네네. 자존감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 책에 7가지 소개시켜주셨는데 네네. 한번 아주 짧게 네네. 짧게 그냥 네네. 그 제목 위주로 해서 네네. 이제 첫 번째가 그 사고의 순서를 바꿔라. 사고의 순서를 바꾸라는 거는 네. 아까 말했듯이 너무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 너무 바빠요. 애들 사안 처리하시고 공문 처리하시고 수업이 이제 하루에 4-5시간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시면 이제 사실 이게 말하는 직업은 그쵸. 또 힘이 많이 맞아요. 빠져요. 맞아요. 근데 애들 그거 또 처리하려면 막 또 마음을 많이 써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진이 빠진다고 그러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수업 준비는 언제 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책을 피우고 수업 준비하면 이제 정말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네. 막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야 될 일을 뭐 우선순위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은 이만큼 해놓고 이만큼 해놓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이거 일단 가슴에 먼저 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 가르치고 싶다면 네. 내가 그럼 어떻게 가르칠까? 나 잘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가르칠까? 그럼 이제 어느 순간 그래 좀 쉽게 가르쳐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쉽고 즐겁게 가르쳐보자. 이제 이렇게 되면 네. 약간의 그런 어떤 내 수업의 방향과 중심이 있으면 가다가 뭐만 이렇게 딱 종이컵만 딱 봐도 이거 다음 수업 시간에 이걸 연결해서 수업해볼까? 이제 이렇게 해볼까? 그 유레카 모먼트처럼 네. 그 아하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수업하고 연결하면 되겠네? 이게 자꾸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자신이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쓸 수 있어요. 뭔가 관절을 품는다는 건. 그러면 내가 자꾸 내 수업의 어떤 방향을 먼저 정하고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갑자기 설거지 하다가도 갑자기 떠올라요. 진짜 그러면 이거 물주기 이렇게 떨어지면 이 물주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애들하고 좀 탐구를 해보고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 준비 어떻게 하지 이래가지고는 사실 능률이 안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사고의 순서를 바꾸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뭐 어떻게 수업을 네. 하지, 어떤 방법을 하지 이런 먼저 그 방향을 자꾸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내 능력 외에 더 많은 능력을 작동시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활용해 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핵심 가치를 만들라는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수업에 어떤 교사의 정체성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 네. 이 정체성을 찾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핵심 가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수업, 나는 소통이 있는 수업이 좋은 것 같아. 또는 네. 아니면 나는 애들이 무슨 깨달음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자. 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질문을 중심으로 둔 제 교과 수업을 만들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나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질문을 이용하는 그런 교사입니다. 이런 그런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한 번에 나는 어떤 교사야? 사실 그 어떤 교사인지가 정체성인데 그걸 한 번에 찾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수업에서 네. 어떤 그런 깨달음이면 깨달음, 소통이면 소통, 뭐 호기심이면 호기심 이런 핵심 가치를 찾아서 자꾸 내 수업에 접목하다 보면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교사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자기 수업에 어떤 중심이 있고 어떤 그런 방향이 있으면 덜 흔들려요. 그러니까 또 막 단순히 수업을 그쵸, 비교하거나 그쵸. 네, 그쵸. 뭐 교수법을 막 이거 해야 되나 네. 저거 해야 되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세 번째. 그래서 이제 현상은 수없이 많은 현상들이 변화하지만 본질은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 이제 이게 세 번째인데 네. 그러면 결국에는 막 이제 내 중심이 없으면 이것도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요즘 대세는 이거라던데 막 이제 이렇게 다 계속 기웃기웃 되고 옆을 보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핵심 가치가 있고 나는 이런 교사야 라고 정체성을 갖게 되면 그래? 그러면 나는 지금 이런 깨달음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교사인데 그러면 이때는 이제 뭐 이 교수 방법을 좀 이용해 볼까? 뭐 이번에는 아이들하고 모듬 수업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해볼까? 아니면 뭐 미래 교육이 요즘 대세라는데 그러면 내 수업에 이 미래 교육에 대한 가치는 어떤 식으로 접목할 수 있을까? 좀 다르죠. 이게 이거 해야 되는 바꿀만 막 이거 이렇게 보는 거와 네. 내게 있는데 다른 거 끌어오는 거는 완전히 좀 다른 차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훨씬 더 덜 흔들리고 내 중심이 있기 때문에 더 자신도 있고 그러니까는 좀 더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네. 이제 수업 부분은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언행일치. 언행일치된 말은 정말 말에 힘을 갖는다. 근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당연히 모르는 사람 없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천하기 어려운데 뭔가 그 선생님의 어떤 경험과 그 다음에 삶이 녹아 들어간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힘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난 너를 믿어. 근데 정말 그 믿음을 갖고 말하는 거야. 그 아이에게 그냥 아이야 선생님 널 믿긴 하는데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그냥 그러면 그냥 말뿐인 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은 정말 달라요. 아이들이 느껴요. 그거는 이렇게 말인데 희한하게 그 감정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뭔가를 말할 때 정말 그 말의 진심과 믿음을 담으면 아이들이 쉽사리 그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행일치가 된 말은 힘을 갖는다. 그러면 그런 힘을 갖는 말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은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이제 그 선생님을 따를 수밖에 그쵸?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네 번째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해라. 이제 그게 네. 다섯 번째인데 사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그쵸. 상처를 받아요. 아이들은 아직 미숙해서 정말 말을 너무 쉽게 그냥 툭툭 던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관계가 어긋났을 때 그럼 정말 막 다른 아이들 앞에서 이제 자기도 과시하고 싶은 거 다른 그쵸. 아이들 앞에서 그쵸,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뜬다 그쵸, 막 그쵸, 이런, 그런 게 있지, 이런 느낌 그래서 널 봐라 한번 이러면서 그쵸. 그 아이들 앞에서 막 더 심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제가 거기에 뭘 썼냐면 그 아이의 내면과 단절되지 않으려는 안간힘을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안간힘만이 그 아이에게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제 마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나는 너와 그럼에도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와 관계를 끊어내지 않을 거야.
그러려면 결국 그 긍정의 힘만이 네. 아이와 그 선생님의 삶을 좀 더 희망차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항상 어떤 상황이 돼서도 교사는 긍정해야 되는 그런 네 그래야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섯 번째였죠. 네. 네, 여섯 번째는 네. 이제 아이들, 선생님들이 사실은 어떤 교실 상황에서 네. 이제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은 다 어쨌든 교사가 오롯이 다 져야 돼요. 왜냐면 이제 왜냐면 누구랑 나눌 수가 없어요. 옆반 선생님하고는 나눌 수 없어요. 네. 우리 반은 이 문제를 옆반 담임선생님이 뭐 해결해 주시거나 이러기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모든 거를 오롯이 선생님이 이제 담임선생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랬을 때 자책이 많이 돼요. 아, 내가 이걸 제대로 못했나? 내가 아이들 지도를 못한 걸까?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했나? 이제 이런 자책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자책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감정이 한번 매몰되기 시작하면은 빠져나오기가 어려워. 그러면 사실은 선생님도 힘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을 안 끼치려고 하지만 반 아이들한테도 그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상황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건 누구에게나 어느 반에서나 어떤 선생님에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의도치 않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그래야 이제 도움을 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동료 선생님하고 뭐 이제 왜냐면 또 이렇게 동료랑 그래도 나눠야 결국 또 좀 이제 격려도 받고 그쵸, 네, 네, 또 그쵸. 이제 마음을 좀 슬픔도 나누고 그쵸.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제 그래야 자존감을 좀 더 높일 수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이 일곱 번째가 이제 교사로서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봐라. 이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제도가 바뀌면 제일 좋지만 제도는 이제 빠르게 변하지 않으니까 네. 결국에는 교사의 내면의 힘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내면, 그러니까 외부적인 게 안 바뀌니까. 외부적인 그 시스템은 잘 금방 안 바뀌니까. 그러면 이제 나의 내면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교사로서 내가 교사를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 뭐 사명감이나 뭐 어떤 소명의식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갈 때 그때 나의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하는 게 네.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장면들이 몇 개 떠오르는데 네, 네. 이제 뭐 좀 젊으신 여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 남고 나왔는데 네, 네, 네. 그냥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과시하는 것도 좀 있고 네, 내가 선생님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더 만만하게 맞아. 보는 것도 맞아. 있고 특히 그 네. 남학생들이 여 선생님을 조금 덜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 남자 선생님은 좀 무서워하는데 그쵸, 그쵸, 예. 여 선생님은 좀 덜 무서워해서 약간 그 이렇게 의시되고 싶어 하는 것들도 있죠. 좀 이제 어린 아이들, 좀 중학교 좀 어린 애들도 그러니까 그 또 상처받는다는 그런 것도 그렇죠. 뭐 수업 재미없다고 그냥 그렇죠, 얘기하는 학생도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얘기하죠. 네,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게 또 네, 엄청 상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또. 근데 그 애들은 막 그게 그렇게 상처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예, 네, 그쵸. 그냥 그대로 표현한 거야. 예. 근데 그게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한 그쵸. 상처가 되죠, 사실은. 네. 그걸 또 티를 낼 수도 없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상처받은 것도. 하품만 해도 속으로, 어머, 지금 내 수업 너무 재미없나? 막 이런. 선생님들 정말 그 정도예요. 막 이렇게 애가 이렇게 하품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네, 네, 네. 뭐또 서른 명이 앉아있는데 또 정말 또 네. 뭐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선생님들 애기 네. 하품을 어머 지금 내 수업이 너무 지루한가 보다 막 이제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신경이 쓰일 정도로 항상 좀 많이 수업에 대한 좀 그런 부담감이 있죠. 네. 아 제가 한껏 수업 들었을 때 진짜 아무런 대답을 안 해가지고 선생님만 말하시고 나가시는 그런 수업도 있긴 있었거든요. 있죠. 네. 그 선생님 얼마나 그 상처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그러실 수 작가님 있어.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갑자기. 대답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제가 네. 좀 자존에 대한 이야기를 네. 썼는데요. 네. 자존감이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그래요. 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유능함이 있다를 네. 믿고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맞아. 않죠. 이게 사전적 의미를 네. 진짜 내 삶에 네.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거는 정말 어려워. 왜냐면 항상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난 것 같고 네. 이제 그래서 자존이라는 것을 정말 몸에 베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건데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것은
부족하더라도 네. 일단 이제 제 책에 이제 긍정이 1단계라 썼는데 네. 일단 인정 수용이에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네. 아 그냥 나를 인정하는 거. 아 나는 이 정도구나. 그렇게 나를 수용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인정을 수용해도 사실 기분 안 좋죠. 왜냐면 항상 모든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고 자기의 어떤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 나를 수용 인정 난 이 정도 끝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그럼 그 욕심이나 이제 그 근데 욕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욕심은 나쁜 게 아닌데 욕심을 인해 이제 괴로워지는 게 나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 욕심을 자꾸 내가 성장하는 발판으로 이용하면 좋아요. 그래 나 지금 이 정도야.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그래 이 정도 해보고 싶은데 이제 자꾸 이렇게 성장의 발판으로 그러니까 2단계는 이거를 나의 성장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제 조금 조금씩 지금 막 눈 한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다 보면은 언덧 조금 더 성장해 있는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지금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되 네. 더 성장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자. 좀 더 이제 자신 다독거리면서 그래 너가 정말 이렇게 하고 싶구나. 네가 이렇게 욕심이 나고 막 마음이 괴로운 건 너가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애쓰는구나. 이렇게 자기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조금씩 또 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덧 조금 더 성장한 그런 모습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